네, 오늘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고 돌아오시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앞선 헌재 결정과는 새로운 판례를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엄중한 태도를 보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늘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요.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3, 4분기 무선 사업의 부진을 IPTV 등 유선 사업으로 방어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 굉장히 핫하죠. 저희 아주경제의 IT과학부 정명섭 기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IT과학부 정명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명석하게 오늘의 카카오 카풀을 좀 알려주시죠. 자, 사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요, 이 광화문에 한 7만 명 정도였나요? 많이 모여서 카풀 반대를 외쳤죠. 네, 맞습니다. 택시운전사들은 카카오의 카풀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카카오 카풀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제 자가용으로 그 목적지까지 돈을 받고 태워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를 유상 운송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럼 다만 출퇴근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카풀 자체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카풀 자체는 합법이다. 카카오는 이 카풀 서비스를 법에 명시된 대로 출퇴근 시간대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많죠. 왜냐면 유연 근무 제도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꼽아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택시 업계들도 굉장히 거센 목소리가 크고 해서요. 카풀이 도입이 되면 택시 운전자들은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아직 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하기 어렵지만요. 잘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그 출퇴근 시간을 생각해보면은 택시를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늦잠을 자거나 네. 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일 때만 이렇게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인데요. 택시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카풀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카풀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네. 출퇴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이 과연 택시를 타던 사람들이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이 되는데요. 택시와 카풀의 수요층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번 갈등에 대해서 이 카카오 카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여론이 좀 궁금해요. 네,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면 대다수가 이제 카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택시 업계에 대한 불만까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큰 지적이 승차 거부입니다. 네. 택시를 잡으려고 정작 필요할 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뭐 거리가 짧다 그쪽 방향으로 가던 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이제 뭐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여전히 갈등은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카풀 서비스 안전하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정부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카풀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네. 다만 택시 업계가 생존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업계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분명한 것은 앞으로 카풀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때를 생각해보면 운전기사가 사라질 시대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갈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명석 기자님은 카풀이 도입이 되면 의향이 있다, 없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차 거부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동안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불만이 쌓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카풀 서비스가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이건 정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남아 같은 데를 가보면은 네. 동남아의 우버라는 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네. 태국,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활성화되는 서비스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인데 이런 신흥국 동남아보다도 뒤처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공유 경제와 또 O2O 등 세계적인 추세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카풀 업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범죄 악용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 그리고 사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방이라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할까요? 어떻게 다시 해?